안녕하십니까. 스바 찬기도 전일보 문제 106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 겁을, 또 보서청 진언, 유치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56페이지 우리말 아미타불공기도의 유치, 또 청사와 향화청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아미타 부처님과 권속들을 초청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 그 유치인데요. 희건설보이 변정 잔공 양극 낙도사 아미타불좌오보처 양대보살 훈곤작부방이묘원자 우복이설 우도지명향 정공이비수제 제체수미건성가이민앙표 열심 선지인 산체. 그러므로 정성어린 법의 자리 마련하여 최선 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니 극락으로 인도하는 아미타불좌우보처 관세음과 대세지는 은근하게 법의 향기 전하시고 묘한 진리 인도하여 주오. 우측으로 엎드려서 소의 머리 차의 향기 맞는 듯이 조심스레 미묘공향 올리오니 부족함은 있사오나 정성들을 생각하여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기를 일심으로 거듭 세 번 청하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들 뭐 일상 가정 생활에서 뭐 환갑을 한다, 진갑을 한다, 뭐 결혼식을 한다 이런 행사에서 보면 미석의 자리를 잡아야 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요. 부처님 초청해서 공양 대접하는 것도 똑같지요. 공양을 대접해서 그 인원, 공양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 인원, 또 초청의 대상, 뭐 어느 선까지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청사 부분인데요. 일심 봉증 일심 봉증 일심 봉증 차금 엄상 휘화 백억 찰중 백옥 명호선전 오봉산상 광유처처무불섭생 영화중중유연계도야유삼심극비심령공성접향구련 영사 오탁대성자부 아미타부 가르침에 귀하오 며지극 정성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자금강을 장엄하여 백억세계 비추시고 백옥같은 밝은 빛이 오봉산을 돌고 돌아 곧 곳마다 광명으로 모든 중생 인도하고 깊고 깊은 인연지
삼독심을 이기는 자 비안으로 제도하여 심념공덕 이룬 중생 연화대로 인도하여 오타각세 벗게 하는 자비로운데 성자하미타 부처님이 다음은 아미타 부처님이 오시는 길목을 꽃과 향으로 깨끗하게 단장하는 환영 행사로서요. 향을 태우거나 꽃을 뿌리거나 꽃다발을 증정하는 그런 향화청인데요. 향화청 오늘은 공양을 올리는 이유인 유치, 또 경을 올리는 대상과 숫자에 대한 청사, 또 부처님 오시는 길목에 꽃과 향으로 환영하는 향화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불공기도를 왜 하는 건지, 그 글을 따라 읽으며 절을 하면 복이 오거나 소원 성취가 되는 건지 확실히 아시기를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10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